자, 그럼 저희 가보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정준하! 정준하! 아, 이거 긴장된다 이거. 야, 이거 첫 번째가 이거. 참고 번호 첫 번째. 팀 이름이 상당히 좀 특이합니다. 병살팀이에요. 병살팀. 병든 자와 살찐 자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. 네. 정말 정준하 씨는 한 3, 4일 전까지 이 노래를 정말 전혀 들어보질 못했고. 그리고 이틀 전인가 녹음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일단 처음에 음악 접했을 때도 저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, 이거 어떤 장르인지 어떻게 표현을 잘 못하겠고 했는데, 반응이 또 괜찮은 것 같고 해서 일단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. 왜 일본을 고집했는지 알겠더라고요. 준하가 가장 멋있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. 준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. 부담 주지 마. 이미 부르는 것도 문제였고, 자신감에 안에 차 있느냐. 그러면 그게 밖으로 표출되면은 이게 완성되는 것 같아요. 병든 자, 살찐 자, 화이팅! 자, 체감으로 1번 병살팀의 무대. 자, 지금부터 제목은 사라질 것들입니다.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병살입니다. 자, 갑니다. 이야, 진짜 많이 오셨네. 무대는 야, 저 두